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아난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아서 인지가 그 마음에 상주 열반 상주를 구하고자 할진데 인지각심은 처음에 깨달을 때 발심 수행할 때를 인지각심이라고 해요. 발심 수행하는 성불할 때는 과지라고 하지요. 인지의 각심이 되나 보리심 아니요? 보리심을 바랄 때 바래가지고 상주를 구하고자 할진데 상주라서 상주 열반 불생불멸하는 그런 진리가 바로 상주죠. 그러니까 부처 열반을 구하고자 할진데 그전에 저 위에서 말했죠. 종여로이 과의 명목과 더불어 서로 상응해야 된다고 하셨으니 과의 명목이라서는 이제 인지의 반대말이 과의죠. 부처가 될 때를 과유라고 합니다. 과유의 명목이라는 그 명칭과 서로가 부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심을 가지고 불생멸의 진리를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불생멸의 마음을 가지고 불생멸의 열반의 그 도를 체득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 전에 이결정에 나왔죠. 이결정에 번뇌의 근본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인지 발심이 과지각과 같은가 다른가를 잘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탁 설명이랑 했잖아요. 저 위에서 그 말을 이제 다시 꼬집어서 묻습니다. 아난이 묻는 거죠. 그것은 저 위에 나왔잖아요. 운어심 책으로 4권에 나오죠. 4권 174페이지 끝머리에 보면은 발각 초심 이 결정이라고 해가지고 174페이지 제일 끝줄에 제1위를 이제 말할 때 175페이지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예? 아나나 셋째 줄에 175페이지 셋째 줄에 아나나 만약에 인지에서 생멸심으로서 본래 닦는 원인을 삼아가지고 불생불멸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175페이지 첫째 줄에 너희가 성문의 법을 버리고 보살성을 닦아서 불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각과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야 된다고 그 말을 묻는 말이죠. 지금 이게 이제 칠상주과를 말합니다. 이제 세존이시여 열애의 과육 가운데 과육 가운데는 보리와 열반과 불성과 진여와 불성과 암마라식과 공연회장과 대원경지 이게 일곱 가지죠. 일곱 가지가 칠상주과요. 부처가 될 때 성불하면은 일곱 가지 명칭을 갖추게 되지요. 그걸 칠상주과라고 그래요. 아까 상주라고 말했잖아요. 사람 죽은 상주가 아니고 일곱 가지 불생불멸 성불할 때 부처가 될 때 얻어지는 것을 칠 상주과라고 그래요. 성불시의 성불할 때의 칠과죠. 사과가 아니라 일곱 칠과요. 칠과가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보리 열반 진여 불성 보리하고 열반하고 진여하고 불성하고 다 같은 말을 말을 여러 가지로 했죠.
그 다음에 안마라식 공열회장 뭐 그거죠? 안마라식 공열회장 대원경. 안마라식이 뭐죠? 제9백정식이요. 알식자? 안마라식 공연회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원경지가 나왔네. 대원경지. 제8식을 제8식 번호를 끊어가지고 보리를 성취하면 그걸 대원경지라고 하지요. 7개. 보리는 깨달음이지요. 부처님이 보리를 성취 했다 해서 그 나무도 보리수라고 했죠. 필발라수를. 이건 각이라도 번역하고 치라도 번역하고 도라고도 번역하고 열반은 뭐죠? 정멸. 에? 정멸을 열반이라도 하고 멸도라고도 하고 생사 해탈이고 생사를 초월해야 열반이라고 그래요. 진연은 아시겠죠? 묘진여. 진연은 그 자리가 허망과 모든 게 없는 것. 불허. 헛되지 않고 불변. 변치 않는 거? 불성은 각성이라도 번역하고 안마라식은 제국 백정식이고 팔식을 초월한 거. 팔식을 초월해가지고 얻어진 게 대원경지고 공연회장은 그 자리가 공격 영지하는 그 본래 공한 불성자리를 공연회장이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말을 7가지로 했죠. 이 7가지 명칭이 말은 비록 다르나 다 글자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나 그 7가지가 다 청정하고 원만하여. 그래서 7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랑 하나인데 하나를 7가지로 말한 거요. 부처가 하나인데도 부처를 여러 가지로 말하죠. 부처를 열애라 하기도 하고, 세존이라 하기도 하고, 응공이라 하기도 하고, 정변지라 하기도 하고, 명행족이라 하기도 하고, 선사라 하기도 하고, 세간해라 하기도 하고, 무상사라 하기도 하고, 조어장부라 하기도 하고, 천인사라 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한 거죠. 그 자체는 청정하고 원만하여 체성이 견흥하는 것이 이 7가지 칠상육과가 체성이 굳고 엉기는 것이 금강왕과 같아서 다이아몬드 가장 강한 금강 같단 말이죠. 부서지지도 않는 금강저 제석천궁에 있는 금강저와 같아가지고 상주하여 무너지지 안나니 억만겁이 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천지개벽을 수 억만 번 해도 이 상주과는 무너지지를 않아요. 나무의 열매는 한 해만 바뀌어도 썩어버리려고 가죠. 예? 나무 열매는 사과나 그런 것들은 그러나 이 상주과는 변함이 없어요. 마음짜리니까 마음짜리야 뭐 변함이 없잖아요. 허공도 변하지 않는데
마음자리가 변하게 써야 돼. 본래 마음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가짜 마음이 자꾸 변하지. 만약에 이 보고 듣는 것이 밝은 거, 어두운 거, 움직이는 거, 명암은 색진이죠? 통색은, 뭐야, 동정은 성진이고, 요동하고 고요하고 하는 소리와 또 통하고 막히는 그것은 이제 먼진이죠? 향진. 그런 것들을 떠나게 되면 필경에 자체가 없단 말이야. 자체가 없는 것이 마치 생각하는 마음이 천진을 떠나면 본래 생각의 분별심이 없는 것과 같단 말이야. 보고 듣는 것은 줄여서 지금 보고 듣는 거라고 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을 다 말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다 말할 건데 줄여서 명암, 통색 세 가지만 말했죠. 명암, 동정, 통색. 구체적으로 가면은 세 가지가 더 나와야죠. 세 가지는 또 뭐요? 어제 것이 12상, 12가지 상, 예? 12가지 상에 나왔잖아요. 통색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연변도 있고, 연변 또는 것이죠. 미합, 생멸. 그것까지 하면은 12가지가 다 되죠. 여섯 가지만 지금 이제 세 가지에서 세 가지가 둘씩에서 여섯 개만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한존자가 묻는 뜻은 단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이 지금 마음이나 보고 듣는 이것은 단멸이다 그 말이에요. 견성이나 운성 그 자체가 상주성이 아니고 단멸성인데 이 단멸성을 가지고 어떻게 상주인 보리열반 진여불성 안마라시 공연회장 대원경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각이 서로가 성질이 같아야 된다고 그 전에 말씀했듯이 이 단멸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주의 부처의 자리를 부처의 덕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그런 의문이라요. 여기는 이제 아라니 단멸이라고 지금 의심한 거요. 아나는 지금 의심이 이거요. 여기서는 아나니 견성과 문성 따위는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따위 그런 것들은 단멸이므로 단멸하고 상주는 반대만 아니요. 상주는 끝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것이 상주고 단멸은 있다가 없다가 끝이었다가 없어지는 게 단멸이니까 벌써 성질이 다르잖아요. 생멸이나 단멸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생멸이 생멸인 견성 본성 가지고 어떻게 불생멸인 이 상주과를 얻을 수가 있냐? 불생멸이 상주 아니냐? 모른가 봐. 잘 모르고 있어요. 눈이 멀뚱멀뚱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상류는 바로 불탱불멸이고 단멸은 반대말이요. 단멸은 바로 생멸이라요. 단멸이라는 것은 허망한 거요. 허망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실한 진여불성 같은 그런 것을 어떻게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런 의문이라. 아나는 생각은 그렇게 할만치도 되었지요. 그 전에 좌우에서 부처님께서 이 육식 같은 것은 전진을 떠나면 분별성이 없다고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보는 대상물이나 듣는 대상물이 없으면 그 시각, 청각 그런 분별심은 없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다. 단멸이 아니다 이거예요. 문성 그 자체가 문성이나 견성 따위가 단멸이 아니고 그것이 상주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밝히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상주기 때문에 이 듣는 문성 가지고 원통을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근원통을 강조하시는 말 뜻이죠. 지금 밑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아나는 생각은 어찌 이 필경의 단멸을 가지고서 필경 단멸은 견성 문성 따위를 가지고서 그것으로서 처음에 인지발심 처음에 닦는 원인을 삼아가지고 과유의 열애의 열애가 과유하느냐 열애의 일곱 가지 상주과를 얻고자 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약에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떠나게 되면 명암의 대상 명암의 연진을 떠나게 되면 견성은 보는 것은 필경에 공한 것이 마치 전진이 없으면 생각의 자성은 없어진 것과 같다 말이죠. 전진이란 말은 색성 향미촉법이 다 전진하뇨. 목전에 그 육진경계가 없다면 육진경계를 반연해서 생각하는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생각의 자성이요. 생각의 자성은 분별심이다. 염자성. 생각의 자성이 없어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분별심은 연진이 없어지면 분별심도 날 수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탈감이 없으면 불이 꺼진 것처럼 탈 것이 있어야 거기가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활할 것이죠. 타지요. 그와 같이 만약에 전진이 없게 되면은 염자성은 분별심이 없어지는 것과 같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건대 진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또는 뒤로 물러가서 진퇴로 순환하여 이렇게 저렇게 되풀이를 해서 미세하게 추구해 보건대 세밀하게 세밀히 생각해 본다면 본래 저 마음과 및 저 마음에 대한 친소가 없단 말이죠. 분별심이라서는 허망하기 때문에 분별심 자체가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침과 친소는 다 분별심이죠.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단멸이다 말이죠. 단멸인데 어떻게 상주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말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인을 세워서 어느 것을 가지고 처음에 보리를 닦는 발심 수행을 하는 인을 심어가지고 인을 세워서 인지발심이죠. 인지발심을 해가지고 무상각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상각은 내나 칠상주과죠. 유의없는 깨달음이니까 부처가 되면 성불하는 게 무상각이죠. 정변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바로 칠상주과인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래께서 먼저 말씀하신 담정원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틀렸습니다만 그 전에 담정원상
권상이란 말 여러 번 됐죠. 원담이란 말도 했고 이 밤정이란 말도 여러 번 됐죠. 육근의 그 이 승익은 부진근 말할 때도 담정이란 말 여러 번 여섯 번이나 나오잖아요. 본사이란 말도 그 전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담정, 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주생이죠. 그건 변치 않는 불생불멸 열애장 묘진여생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을 이제 중간에 오다가는 담정, 본상으로 말씀을 했죠. 그 말은 진실한 말씀을 유월하여 위반했다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단멸이지 상주가 아닙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단멸이기 때문에 담정 원상이라는 그 말이 맞지를 않습니다 말이죠. 맞지 않다는 말을 유월성원이라고 해요. 진실한 말이 못 된다 말이죠. 못 되니까 건너뛰어서 위반해가지고 어기고 넘어가서 말이죠. 탈선해서 말이죠. 마침내 희원이 된다 말이죠. 부처님한테 이제 되게 따지고 삽니다 지금. 부처님을 추궁하도 이제 궁지에 오는 그러한 추궁이죠. 마침내 희원이 돼요. 부처님께서 담정 원상이니 뭐 상주니 뭐 하는 그 말씀이 실없는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말이죠. 그러니 어찌하여 열애를 진실한 말씀을 하는 분이라고 하겠습니까? 열애도 거짓말쟁이다 말이에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러니까 오직 대자를 뒤로사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어리석을 몽자 어리석고 인색한 거 마음이 막힌 거요. 막혀가지고 의심이 꽉 쩔어가지고 그 모르는 그것을 한번 풀어 주십시오. 열어 주옵소서. 거기까지가 안하는 요청하시는 말씀이죠.